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지금까지는 이제 성도들이 없어서 혼자 설교했지만 오늘은 그래도 우리 장로님들 우리 교육자 참석했기 때문에 아멘 할 때는 아멘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온라인 예배되는 성도들과 함께 영적 호흡을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해외 성도들도 같이 서로 다 인사합시다. 예수 부활을 믿는 자는 영생합니다. 자, 이거 드릴 말씀 가지고 말씀대로 살아나신 예수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나라 방방곡곡 그야말로 봄꽃이 만발하고 있지요. 대표적으로 벚꽃이 그냥 가는 곳곳마다 활짝활짝 피어있고 개나리, 진달래, 또 유채꽃, 목련 이런 꽃들이 지금 활짝 피어서 그야말로 온 세상을 새롭게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봄 구경을 그렇게 즐기는 이 절기라고 이 꽃들이 상충객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제를 많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떤 지자체에서는 그렇게 아름다운 그 꽃들을 아예 불도저로 다 밀어버려 오지 말라고 사람 오지 못하도록 뒤집어버리는, 또 어떤 지역에서는 사람들 올까봐 오지 못하도록 현장에 있는 장면들 촬영을 해가지고 그 화면으로 보라고 그런 곳도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이 봄의 생명력, 겨울에 그렇게 그야말로 음산하고 춥고 얼어붙었던 그 현장에서 신기하게도 50년 아픔을 견디면서 땅을 뚫고 일어나서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봄의 이 생명력, 이런 생명을 느끼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이 이야, 어쩌면 이렇게 새롭고지 그렇게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까?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봄의 생명력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봄철이 되어 새롭게 움트는 세상마다 피어나는 꽃잎마다 주님의 부활의 약속을 새겨놓으셨다. 자연의 모습을 보더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과 우리의 부활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은 나에게 부활 선물하시기 위해서, 부활 신앙으로 영생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 같이 해봅시다. 예수 부활은 나의 부활입니다. 이 신앙을 심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영원히 계신 것처럼 우리도 영원히 영생하는 이 축복을 예수 부활을 믿는 자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으로 오늘 부활절 아침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부활은 기독교가 세상 종교와 완전히 다른 생명 그 자체예요. 어떤 종교도 생명 없습니다. 오직 기독교만 생명이 있어요.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이런 극단적인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았다 하면 우리가 예수 믿을 필요도 없고 교회 날 필요도 없고 종교생활, 기독교 종교생활 필요도 없다. 아무 소용없다. 아무런 의미 없는 것이다. 부활이 없다고 하면. 왜냐? 여전히 우리는 장세의 3장의 저주 가운데서 살면서 이리저리 고생 속에서 헤매고 있을 거니까. 사도 바울이 생명 걸고 생명을 걸고 복음을 증거한 이유가 뭐냐?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기 때문에 생을 걸은 거예요. 아, 정말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 저녁에 부활해서 영생하구나. 여기 생을 걸었단 말이에요.
종교생활 하면 안 돼요. 생명입니다. 생명. 예수 생명. 그만큼 부활은 십자가 대속과 함께 복음의 핵심이다.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 빌리 그레함 목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만일 적 그리스도라고 하면, 적 그리스도였다고 하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었다고 하면, 예수를 핍박한 사람이었다고 하면 나는 부활을 집중적으로 공격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 부활이기 때문이다. 근데 부활을 공개했을 것이다. 한 신학자는 부활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부활이 없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다. 부활 신앙이 없는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 부활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드린 거예요. 영원한 부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을 들어서 몸된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우리 남은 생애, 우리의 모든 생애를 오직 예수를 위해서 왜 드리느냐? 교회를 위해서 왜 드리느냐? 물론 교회 취미 삼아서 자기 자랑하려고, 자기 나타내려고, 자기 의를 위해서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 다 가짜예요. 왜 교회를 다니느냐, 왜 예수를 믿냐, 왜 성전을 건축하고, 왜 선교를 해야 되고, 왜 전도 캠프에 대해 훈련 받아야 되느냐? 부활의 증인되기 위해서. 이게 기독교예요. 부활은요, 복음이, 복음되기 하는 핵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어떻게 하시든지 부활의 사실성, 부활의 가치를 계속 뭐요, 의심하도록, 의심의 가라지를 계속 뿌립니다. 의심하도록. 의심이 들어가는 순간에 은혜 못 받거든요. 의심이 들어가는 순간에 믿음이 안 자라거든요. 의심 들어가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 헌신 안 하거든요. 의심의 가라지를 계속 이것저것 의심하도록.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고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어쩌다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말씀대로 이루어진 언약 성취였다.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성도가 함께 지금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지만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산 소망의 축복을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이 사실적으로 체험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부활신앙 이거 하나 가지면 다 이게 나갈 수 있어요. 초대교회는 온갖 핍박이 다 오고 예수 믿는다고 핍박을 받고 집에 쫓겨나고 그야말로 직장에서 쫓겨나고 먹을 것이 없을 만큼 그런 고난을 당하고 그러면서도 하나 있어서 하나 부활신앙. 영계 모든 성도들 지금 힘듭니다. 어려운 것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 많습니다. 답답합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이 부활주일 아침에 주님께서 여러분 주시는 음성이 뭐냐? 너에게 부활신앙, 부활선물 있지 않냐? 이걸 가지고 24시 부활을 누리고 부활의 증인 되기를 바란다. 이것이 주님의 음성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첫째로 말씀의 성취입니다. 1절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제자들은 모두 다 자기들 살 길을 찾으러 다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뭐 예수님 어머니도 마리아죠. 그런데 마리아라는 이름이 그때는 많았던가 봐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이 두 사람은 달랐어요.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동안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본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서 운명하시고 하시고 내려올 때까지 다 곁에 있었어요. 끝까지 있었어요. 그리고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안식일은 못 움직이니까.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겁니다. 사실 이 두 사람은 십자가의 비밀 잘 몰라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믿은 사람도 아니에요. 단지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 자기들에게 너무너무 잘해줬기 때문에, 너무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냥 무덤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2절 4절입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더라. 이들이 발견한 것이 뭐냐? 형상이 번개같고 눈같이 흰 옷을 입은 천사가 돌을 지진이 확 일어나면서 돌이 굴려나가고 그 천사가 돌 위에 앉았더라. 무덤을 지키던 군병들이 이 장면을 보고 어떻게 해요? 죽은 자가 되었더라. 다 기절해버렸어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이 여인들도 두려움과 불길 속에, 이 불길한 속에 갇혀 있었어요. 벌벌 떨고 있었어요. 이때 천사가 놀라운 메시지를 이들에게 전합니다. 5절 6절입니다. 천사가 여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다 말씀하셨던 내용이 성취된 것 뿐이에요.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이 사실이 나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을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했어요. 비로소 이때쯤이면 이제는 이들에게 말해도 되겠다 싶어서 오신 목적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좌충우돌의 대명사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절대 그렇게 돼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 그 생각 자체를 바꿔야 된다고 강력하게 외친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는 본문에 이 앞에 나와 있듯이 놀라운 고백한 사람들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인생 최고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이 고백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고백이 교회를 세우기 때문에 우리는 매주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베드로가 했어요. 그런데 고백은 했는데 예수님 그랬습니다. 이건 네가 한 것이 아니다. 하늘에서 내 아버지께서 네 가르쳐 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실제로 베드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오신 목적에 대해서 전혀 감각이 없었어요. 몰랐어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사탄아. 베드로 속에 사탄이 들어온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의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시고 부활하시는 것은 다른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걸 강조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내가. 내가 좀 불편해서. 내가 좀 손해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방해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그르칩니까? 하나님의 일 우선이냐 내 일이 우선이냐? 하나님의 우선이지. 베드로는 자기 욕심이 자기 야망이 있는 거요. 베드로 예수님과 함께하면 엄청난 지금 이 성공이 눈에 다 보이는데 예수 죽는다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육신적 야망.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 다시 말하면 서론의 매 서론. 서론에 대해서 본론을 몰라.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말하죠. 서론 인생이고 본론 인생이고. 세상 사람들 싹 다 서론 인생이고. 저 정치인들 다 서론 인생이고. 빨리 본론을 바꿔줘야 돼. 이 서론이 거의 다가 서론 인생. 서론에 매여서 본론을 보지 못하는 베드로를 향해서 꾸짖었어요. 왜 신앙생활 하면서 힘듭니까? 뭐가 힘듭니까? 왜 갈등이 많습니까? 뭐 어렵습니까? 그다 나는 서론 인생이라는 고백이에요. 나 힘들어 못 살겠어. 나 외로워. 나 괴로워. 아, 서론이구나. 들키는 거예요. 들키는 거예요. 우리 영계 성도들은 불신자가 볼 때, 종교인들이 볼 때 서론 인생을 보이지 않고 본론 인생을 보이시 바랍니다. 아. 과연 영교의 성도를 다르구나. 본론이 있어요. 서론에 매이면 사단의 심부름하게 돼요. 자기도 몰라. 사단의 심부름인지 안지도 몰라. 하나님 일을 망쳐버려요. 예수님이 꾸짖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한 거예요. 영계의 존재가 뭐냐? 우리의 존재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한 거예요. 사람의 마음 맞춰주려고, 누구의 기분 좋게 해주려고, 누구하고 사이가 좋아서, 누구하고 친해서. 서론이 인생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칼을 그쳐야 됩니다. 사랑하는 베드로를 향해 이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의 일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의 핵심, 구속사 성취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구원하시기 위한 거예요. 이 구속사예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방법이 뭐냐? 구원의 방법이 십자가 대속이에요. 그 처참한 십자가. 온몸이 다 찢기고 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우리 대신 저주받은 이유가 뭐냐?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오늘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복락을 누리라고. 이 땅에 잠시 사는 동안에 오는 모든 고난과 외로움과 실패와 좌절과 아픔과 질병과 이 모든 것들 다 서론이다. 이거 지나면 영원한 천국으로. 아멘. 그래서 십자가 졌었단 말이야. 또 한 가지는 인류를 구원할 유일한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부활하셨어. 부활한 사람은 인류 역사상 예수님밖에 없어요. 다 가짜예요. 부활했다 다 가짜예요. 전부 대단들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부활하셨다. 부활하실 것이다. 예언 다 했어요. 그 예언대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다 잡으면 그 말씀은 성취되게 되어 있어요.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이것이 성경 핵심 약속이.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교와 캠브리지 대학의 이 교수였던 C.S. 루이스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의 최대 업적은 그분의 부활 메시지를 선포한 것이고 그 메시지대로 다시 사신 것이다. 그걸 강조했어요.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고 부활하신 것이 이게 최대의 업적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뭐냐? 한마디로 말씀 성취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성취되었다. 사도 바울도 부활장을 불리는 뒤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말씀 성취임을 강조하고 있어요. 말씀 성취. 그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진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내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는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사. 성경대로. 말씀 잡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잡으면 말씀 성취가 돼요. 말씀 가진 사람은 사단이 못 건드려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 함께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이 어쩌다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성경에 이미 다 예언되어졌고 그 예언대로 성경적 역사적 사실임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 만난 사람이에요. 천국까지 갔다 온 사람이에요. 이런 성경의 내용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잡은 언약 인생이 되어야 된다. 말씀 붙잡은 언약 인생. 보기 힘듭니다. 말씀 붙잡은 언약 인생. 말씀 잡고 사는 사람. 참 보기 힘듭니다. 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데 쓰임 받는, 다시 말하면 언약의 여정 속이시 된다. 언약의 여정이 뭐예요? 말씀이 성취되는 현장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내 삶이 언약, 말씀 성취의 현장에서 이어져 지금 계속 지속되고 있다. 말씀의 성취 속에 언약 여정 속에 있다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내 그름그름은, 내 삶 전체는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지금 성취되고 있다. 여기 현장에 내가 있는 것이다. 밥을 먹든 잠을 자든지 운동을 하든지 여러분이 성도의 교제를 하든지 지역 교회에서 사역을 하든지 지역에 사역하든지 간에 내 삶은 언약의 여정 속에 있다. 말씀이 성취되고 있다. 최고 축복이죠.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삶.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언약 성취의 도구로 내게 쓰임 받는 것이 뭐예요? 인생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은 참 행복한 분들이에요. 눈만 뜨면 영혼 생각하고, 눈만 뜨면 메시지 생각하고, 눈만 뜨면 그 현장 생각하니 얼마나 축복이냐고요. 비록 세상 삶에서 불편한 건 많이 있지만, 그 정도는 예수님보다 천 배로 더 나은 거예요. 예수님은 집도 없었어요. 요도 굴이 있는데, 세면 둥지가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것도 없구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주시는 이 언약의 말씀 잡고 내가 언약의 영 속에 사역하겠다는 사실 깨닫고 우리 교육자들 늘 심어드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 칭찬하고 말하는 그게 일시적인 거지. 그게 무슨 큰 힘이 되겠어요? 말씀이 주는 내의 힘. 언약의 영 속에 있다는 이 자부심, 당당함. 그런 거 있으면요. 뭐 사람들이 이런 말, 저런 말, 뭐 좋은 말, 안 좋은 말 하나도 아직 없어요. 사람의 영향 안 받는단 말이에요. 이 교육자를 또 섬기는 우리 장로님들, 여러분들 함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함께 동역하면서 자부심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는 언약의 영 속에 있다. 내 삶을 하나님 아시고 나는 사도행전 29장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삶이다. 이런 자부심을 여러분이 가지고 이 부활의 아침 맞이 영계 모든 성도들 우리의 삶이 언약 성취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부활의 증인입니다. 7절입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은 두 여인에게 천사가 전한 메시지가 뭡니까? 빨리 가서.
그 소식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식은 그 어떤 소식보다도 빨리 전해져야 할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죄와 사단 저주를 완전히 끊어버리셨다. 그 말이 끝났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왜 아기로 태어나가지고 목수 집에 살면서 그 30년 동안 기다렸다가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왜 그 과정을 거쳐야 되느냐.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거친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로 보고 듣고 믿고 구원 받으라고. 이 모든 언약의 여정 속에 진행하셨는데 이 사실을, 이 부활 소식을, 그 어떤 소식도 빨리 전해라. 모든 저주권 났다. 당신, 이 소식이 뭐예요? 모든 당신 48조 운명에서 끝났다. 모든 저주, 모든 가문에 있어서 다 끝났다. 너 죄에서 해방됐다. 사단군에서 빠져나왔다. 이게 전도예요. 이게 복음 전파예요. 이걸 성경이 말하면 빨리 전해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죄를 해방했기 때문에 이 사실을 빨리 전해줘야 된다. 그래서 지금 선교는 뭡니까? 미국에서 선교사가 와서 우리에게 이 사실을 전해서 우리를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도 다른 종속들에게, 다른 민족에게 237 나라 복음을 위해서 뛰어대는 것이, 그것이 교회 사명이에요. 구원받은 데 사명. 할 일 그 하나밖에 없어요. 교회 존재 이유가 뭐냐? 전도와 선교예요. 뭐가 네 장로하고, 네 부장하고, 네 회장하고, 네 위원장하고, 네 뭐 해먹어라. 그게 교회입니까? 교회 존재 이유입니까? 그게 왜 조직을 갖추었냐? 힘 맞춰가지고 이 부활의 소식을 전 땅 끝까지 증거하라고. 쓸데없는 시간 보내고 쓸데없는 에너지 힘 다 빼고 쓸데없는 시간 보낼 필요 없잖아요. 인생 허비를 할 필요 없단 말이에요. 해야 될 것이면 빨리 시급하게 이 부활의 소식, 이 예수가 그리스도로 당신 모든 문제 해결했다고 전해주라. 그 저는 만나는 사람마다 막 영접부터 시킵니다. 이 사람 딱 보고, 아니 그 김문수 그 조지사 얼마나 저 앞에서 저 어 그 목사하고 그 저 광화문에서 했습니까? 내가 딱 만나고 예수 안 믿었어. 나는 칼 같은 사람 아니오. 그렇게 오랫동안 그 목사들하고 같이 막 운동하고 난리하고 맨 난리를 찍어놓고 내가 딱 만나보니까 생각 아니야.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가서 여기까지 물었다 할게. 내가 교회에서 난리로 노상 설교하고 간증하고 했잖아요. 예수 믿느냐 했더니 자기 천주교 나 들켰잖아요. 내인데 그래 영접하자. 영접 안 되고 뭔 대화합니까? 영접 안 되고 예수 생명 없는 사람 뭐 앉아 있느냐고요. 앉아 있을 이유가 뭐 있어요? 이게 뭐 정치 안 됩니까? 복음 전하는 곳이지. 사람 살리는 것이지. 제가 정치인이 됐든 재벌이 됐든 나 아무 상관 다 우습게 보여 미안합니다. 대통령이 뭐고 내 눈앞에는 예수 믿는 남이냐 그것밖에 안 보여요. 안 믿는다 상당히 무시해 버립니다. 제가 그 시간 그때 막 개잡듯이 잡아갔다는 막 제사장이 뭐가 끝납니까? 칼을 뽑아야 여러분의 삶이 정말로 이 부활신앙으로 그 눈 가지고 그 가슴 가지고 언약 여정을 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고 정말로 이 시급한 거 아닙니까? 시급한 거. 살아나셨다가 뭡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전해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살아계신다는 얘기예요. 지금 당연히 지금 살아계시는 현재성을 말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해서 그 다음 가고 없습니까? 그 예수를 우리가 왜 믿어요? 그 부활하신 예수가 바울에게 나타나신 그 예수가 지금도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는 얘기예요. 지금도 동일하게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또 장차 오실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에 인류의 마지막이 있기 때문에 현재성, 미래성을 가지고 전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결하셨다. 네. 여러분 기도 제목은 있지만 문제 있어요? 문제 있으면 안 돼요. 문제 없어요. 문제가 문제되면 안 돼.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오늘 5주째 이렇게 있지만은 이것도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것을 합력해서 이루게 되실 것입니다. 이룹니다. 여러분 지금 뭐 식당하는 분들, 개인 사업하는 분들, 이 그야말로 소상공인들이 좀 어려운 분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부활주일 맞이해서 부활신을 회복되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게 돼 있어요. 되게 돼 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시면 다시 보여줄 거니까 현재 부활하신 그리스도 만나시기 바랍니다. 현재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제자들이 이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담대하게 부활의 증인으로 섰습니다. 초대교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로마 압제시대입니다. 일정시대입니다. 우리나라 일본에게 제압당할 때 예수 믿음 다 죽였어요. 같이 한번 집어넣었습니다. 거기에 손양원 주기철 목사님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당했습니다. 예수 믿는 하나 때문에 일제시대 이런 상황 초대교회 담대히 부활의 증인 됐어요. 사도행전 1장 22절에 보면 가룟유다를 대신해서 새로운 제자를 뽑을 때 그 조건이 뭐냐?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 부활증언이에요. 제자. 예수님의 제자가 누구냐? 부활을 말할 수 있는 사람. 영생을 말할 수 있는 사람. 그걸 뽑은 겁니다. 사도들이 한 설교 핵심도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거 핵심이었어요.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하셨다. 나사렛 예수가 부활했다. 사도행전 2장 32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으로다. 초대교회 이 성도들이 전한 복음이에요. 사도행전 4장 이제 33절에 보면 사도들의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사도행전 5장 3절에 보면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13장 30절, 17장 3절, 17장 31절, 26장 8절에서 반복적으로 뭐야 예수 부활을 강조했어요. 예수 부활. 기독교가 뭡니까? 부활 종교입니다. 부활입니다. 부활 신앙입니다. 한마디로 부활의 증인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증인. 이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내 모든 문제 인생을 해결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거기서 왔다는 사실을 확실히 보여주셨다. 오늘 보면 10절에서 예수님께서 실패한 제자들을 갈리로 부르시는 이 이유가 뭐냐? 그것도 바로 제자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세우기 위함이었어요. 지금 좌절과 절망 가운데 빠져가지고 지금 완전히 힘 빠져가지고 그렇게 실망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겁니다. 부활의 주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기. 그래서 뭐 전도해라 하지 마라 그게 아니에요. 어느 종교는, 어느 기독교는, 어느 교회는 뭐, 전도 말 1년 내내 한 번도 안 한다. 그게 정상입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족속으로 땅 끝까지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명령하셨는데, 그게 정상이냐고요. 그게 멋있어 보입니까? 아이고, 교인들이 부담 안 줘서 좋습니까? 거룩한 부담 가져야 돼. 인간에 별 수 없어요. 가만히 놔두면 타락하게 돼 있어요. 부활의 증인 되시길 바랍니다. 부활의 증인이 제자들에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부활의 증인되라고. 어떻게 증인됩니까? 증인될 수 있도록 내가 능력을 주겠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무슨 능력이 있어요? 무슨 부활 증인될 힘이 있습니까? 다 도망간 놈들이. 다 배신하고 다 떠난데. 부활의 증인될 능력을 어떻게 주셨습니까? 그 능력이란 것은 함께 능력이에요.
함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직분 맡아 하면서요. 내 기분, 내 감정, 내 실력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주신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피곤하지 않고 조금 더 힘들지 않고 조금 더 짜증나지 않고 지루하지 않고 아멘. 하나님 주신 힘으로 안 하는 게 힘들잖아요. 함께 능력, 함께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과 24시 영원토록 함께 계십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을 부활의 증인 되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무슨 말할까 생각하지 마라. 내가 알아서 말하도록 다 생각나 해줄게. 겁없이 담대하게. 그래서 요 우리가 뭡니까? 오직 성령이, 오직 성령. 성령 내주 인도 역사. 이게 군반제 신분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께 기도하면 응답받고 그분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그분에게 능력 주셔서 부활 증인되게 하시고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난 그냥 말씀 순종해서 따라간 것밖에 없어요. 시킨 대로 한 것밖에 없다니까요. 아멘. 여러분 금요일날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보고 있잖아요. 저기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한 게 있냐고요. 가면 어떻게 해요? 구름기둥. 낮에는 햇빛이 강하니까 구름기둥 탁 앞서서 인도하시고 밤에는 날이 춥고 어두우니까 불기둥으로 앞서서 인도하시고 뭐 행계력이 있어야 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앞으로 구름기둥으로 인도하는 주님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그 말로 이 불기둥으로 나를 인도하고 계시구나. 그걸 체험해야 돼요. 그때도 지금 똑같다니까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들이 사실을 믿으면 돼요. 이 사실 그대로 믿으면 그대로 됩니다. 이 권능을 힘입어서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난 것입니다. 영국의 저널리스트 프랭크 모리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프랭크 모리슨이 이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 생애 중에서 마지막 며칠에 대해서 사람들이 지나치게 어리석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모리슨은요, 부활을 비롯한 요 짧은 마지막 시기에 일어났던 것들이 한낱 신화의 불가한 것들을 사람들이 그걸 믿고 있기 때문에 요걸 내가 밝혀서 내가 드러내야 되겠다라고 추적을 시작했습니다. 이 저널리스트 얼마나 똑똑하겠어요? 추적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지겨하게 탐색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탐색해서 낸 책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처음 목적과는 정반대의 책이었어요. 이 부활의 허구성이 아니고 그 진실성을 입증하는 책이 되어버렸어요. 그 책이 바로 누가 돌을 옮겼는가. 예수의 이 부활 허구성을 죽음에서 살아났다는 이 허구성을 설명하려고 추적을 했다는데 확실한 부활의 증거로 증거를 채울 수밖에 없었어요. 이 책을 썼던 모리슨이 부활에 대해서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킨 능력이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늘 활동한다. 그리스도를 죽음에 일으킨 그 능력이 지금도 활동하고 있다. 늘 활동한다.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저는 아침부터 이 부활 이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묵상하는데 자꾸 눈물이 나가지고 너무 감격이 됐어요. 이 지향만의 세상이었어요. 온갖 저주와 고통 속에 이런 일이 저런 일이 이런 고통 속에서 이 부활의 기쁨, 부활 이 신앙, 부활의 선물을 주셨어. 이길 수 있게 하시고 넘어설 수 있게 하시고 이 사실을 누릴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2000년 전에 부활하시고 끝난 것이 아니고 지금 살아 계셔서 영원히
함께 계시는 그 부활의 그리스도. 그걸 여러분 이 부활의 능력을 늘 삶 속에 체험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환경에 처해 있다 할지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을 막아보려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막 빌라도 허락을 받아가지고 이 예수가 부활한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것들이 훔쳐가면 큰일 나. 그걸 훔쳐가놓고 부활했다 할 거니까 빌라도 허락 총독 허가를 받아가지고 그 돌무덤 막고 돌로 사람 움직일 수 없을 만큼 막아버리고 이 주위에 군인들로 해가지고 완전 로마 군병들로 아니 무덤에 인봉을 쳐놓고 절대로 황제 위에 이 손 못 대고 몸 쳐놓고 그 군병들 다 동원돼 철저히 밤새 지켰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다 무용지물을 만들어 버리시고 예수님은 말씀대로 살아나셨습니다. 자, 오히려 이런 것들, 이런 많은 이 군인들 포함해서 모든 이것들이 다 부활의 증거가 되어버렸죠. 증거. 확실한 증거로. 창세기 3장의 세상에 살아갈 때에 우리 앞에는요, 마치 큰 돌이 막히고, 아이고, 끝났구나. 아, 내 인생이 끝났구나. 인봉이 돼 있고, 군인들이 겹겹이 둘러싸 있는 것 같은 이런 환경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나 예수 믿는데 왜 이럴까? 나 예수가 그리스도 닮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올까? 막 기가 막히고 섭섭하고 실망이 되고 좌절이 될 일들이 계속 생겨날 것입니다. 하나 끝나면 또 옵니다. 또 옵니다. 계속 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역경을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능력을 믿는다면 결코 이런 문제들이 문제가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부활신앙이 회복되냐 안 되냐? 요거 차이예요. 오히려 이것들이 다 지금의 아픔이, 이 고통이, 이 억울함이, 이 손해가 오히려 발판이 됩니다. 여러분 신앙의 큰 발판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고 전화 이복의 계기로 하나님이 삼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형제의 모든 성도들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부활의 증인으로 다 서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죽음과 부활을 세 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8절, 마태복음 17장 22절로 23절, 마태복음 20장 17절로 19절에 나오는데 재미있는 것이 뭐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에 제자들이 매우 근심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매우 근심했다. 예수님은 분명히 죽음만 말씀하고 사신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실 것을 이 부활에서 말씀을 함께 하셨어요. 죽음과 부활을 함께 말씀하셨는데 제사들은 죽음만 바라보았죠. 죽는다 소리만 들렸지 부활 소리는 안 들렸어요. 부활에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부활은 믿지도 듣지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죽는다. 사람이요 어떤 생각 속에 빠지냐 어떤 동기를 가냐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죽음과 부활 말씀하셨는데 전혀 부활에 언급도 하지 않고 죽는다. 우리 인생이 이럴 수 있어. 왜 나에게 십자가 고난만 있냐. 안 좋은 것만 계속 원망하고 불평할 수가 있습니다. 안 좋은 것만 생각해. 잘못된 것만 생각해. 좋은 거, 좋았던 거 생각 안 해. 이게 완전 사단에 속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십자가를 넘어 부활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길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 no cross, no crown. 그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없다는 겁니다. 십자가 있어요. 그래서 히틀러에게 저항하다가 순교한 독일의 유명한 본헤프라고 하는 목사요 신학자가 있습니다. 본헤프. 이런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슬퍼하면
하프 크리스찬 그랬어. 하프 크리스찬이고 절망하면 난 크리스찬이다 그랬어. 무슨 말입니까? 슬퍼하고 절망하는 삶을 계속 살면 기독교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늘 삶 속에 짜증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늘 어둡게 살면 그리스도인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부터 웃으세요. 감사하세요. 입에서 찬양이 나오시 바랍니다. 감사하게 그 크리스찬이 이 가문 재주가 뭐예요? 체질 변화가 뭡니까? 살아올 때부터 집안에서 웃은 적이 없어. 즐겁고 찬양하고 기뻐한 적이 없어. 그러니까 살아오다 보니까 평생 체질을 대고 늘 부정적이고 늘 시기하고 질타하고 원망하고. 근데 가정에서 말해 부모들이 기뻐하고 즐거워 찬양하고 악기 치면서 그거 너무 기뻐요. 이 가문의 저주, 가문의 축복, 체질아 오늘 아침에 확실히 변화되기 바랍니다. 바뀌어져야 돼요. 뭘 슬퍼합니까? 뭘 그래 억울합니까? 왜 그래 부정적이냐고요? 체질이 체질, 빨리 복음주로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 성장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영계 모든 성도를 어떤 상황 속에서 오늘부터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마세요.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듣고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24시겠어요. 내가 너와 함께 영원히 함께 계신데 왜 그래 벌벌 떠냐? 왜 그렇게 소심하냐? 왜 그렇게 의심이 많냐? 이런 사람 설 수가 없어요. 치유돼야 됩니다. 하나님 써야 되는데 여러분 얼마나 주 소중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를 알았는데 믿었는데 함께 계신 줄 알고 있는데 얼마나 소중한 신분 권세를 가졌냐 말이에요. 그래서 24시 25시 영혼의 응답을 맛보면서 모두가 다 말씀 성취의 응답 부활의 증인으로 멋지게 쓰임받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나신 예수님 부활하신 이 부활주일 아침에 영계 모든 성도들을 말씀대로 성취된 이 놀라운 비전 앞에서 모든 성도들이 먼저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이 성격이 좀 습관이 치유되게 하셔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활하신 주를 만난 이후에 생을 걸고 이 부활의 증인된 제자들처럼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부활의 아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